에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도 전하고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여기서 문의하시면서 보내주셔도 돼요. 바로 이 사진을 보면은 저희 스팀지니에서도 답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문의해 주시면 저희 스팀지니에서 아, 이 돌은 이걸 자체를 설명드리면은 하광석 무광바닥이라고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광석 무광바닥에 녹이 발생한 것을 제거할 때는 배로라는 약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 안내를 바로 드리고 배로 제품에 대한 사양서를 드립니다. 여기 사양서에는 제품 규격도 나오고 사용 방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로 제품을 현장 감독님이 녹을 제거할 때 적용할 때 바로 하는 순서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이 방법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안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답사에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 방법으로 하겠다고 안내드리고 저희 이제 컨펌이 나면은 결제가 나면은 한 통이 필요하면 한 통을 주문하고 두 통이 필요하면 두 통을 주문하면은 택배로 당일 오전에 보내면은 그 다음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날 한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쉽고 빠른 지니톡톡의 Q&A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예시를 다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질문이 벽면 타일에 백화 현상이 흘러내렸다. 백화 현상이 흘러내렸다고 이제 질문이 오시면 저희가 이 타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백화 현상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백화 현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작업을 위해서 평소에 약을 세제를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이렇게 또 예시를 주고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또 이렇게 질문이 오면 또 이렇게 안내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강성 무광이고 요거는 타일입니다. 타일. 그래서 이제 안내를 달려드리는 거죠. 요거는 또 화강성 무광 바닥이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그 문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에 지금 오염 방지하는 방법을 적용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오랜 시간 사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강석에 오염 방지하는 방법을 약품을 적용해 놓으면은 약 1년 내지 2년 동안 이제 뭐가 떨어져도 방지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돌 속으로 스며드는데 유황불 해놓은 돌은 이렇게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보호제, 석재 보호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니톡톡과 친구가 되면 친구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의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아웃소싱 회사가 최근에도 관심이 있는 회사가 두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저희 스팀지니와 지니톡톡 친구가 되면은 그 현장에 50군데, 100군데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 지니톡톡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은 어려운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청소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다. 또 누가 청소를 해도 결과가 동일하다. 누가 청소를 해도. 현재는 청소하는 사람에 따라서 현장 감독님이라든가 소장님의 스킬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청소 방법, 청소 결과가 다 달라요. 다. 약품도 정확하게 다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되면 결과가 동일하다. 또 경제적인 청소가 가능하다. 청소용품을 단순화할 수 있다.
저희가 큰 건물에 가면은 청소용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오는지, 저는 그 중에 그 청소용품의 숫자를 저희 스팀지니에서는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면대를, 주방을 닦는데 통풍을 쓰나 트리오를 쓰나 같은 약품 회사만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매번 작업자한테 소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나 감독님이 작업자분께 업무 지시를 할 때 매번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용품을 단순화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 정부 전체 건물에서 청소용품을 단순화해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 지니 톡톡과 친구가 되면 그냥 단순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되면은 어떤 또 효과가 있느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은 현장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청소 경험이 없는 사람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청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은 그 자리에 관리자는 요즘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조직 관리도 많이 해봐야 되고 컴퓨터도 좀 아시는 분들이 청소 소장님들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젊은 분들이 청소 경험이 없는 젊은 분이 막바로 소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니톡톡과 친구만 되면 청소 경험이 없어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청소 방법만 배우면 쉽게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 있다. 또 어느 아웃소싱 회사의 현장이 개편되면은 모든 현장의 청소 방법을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라는 게 큰 회사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갑사와의 전문 회사로서의 신뢰를 줄 수 있다. 갑사에게 아니면 다른 회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서 이제 새로운 용역 회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새로운 업을 건물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잠깐 말씀드리면 장비와 인력과 교육의 중요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표준화된 현장의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현장에서 청소 방법이 비표준화되어 있을 때는 작업 횟수는 많고 자재는 많이 매달 많이 사는데 인력은 도저히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바쁜데 품질은 늘 나쁩니다. 늘 나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왁스 작업을 할 때 보다 전문화된 왁스를 사용하면은 기존 왁스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데 보다 전문화된 왁스는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코팅을 하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천평이다. 천평할 때만 처음에 똑같은 자재비가 그 양이 들지만 그 다음에 작업할 때는 100평, 200평만 작업을 해도 돼요. 박스 자체가 누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작업하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인력이 줄는 거죠. 인력이 줄고 그런데 바닥 품질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비표준화 됐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게 되는데 표준화를 하면은 작업 횟수가 줄입니다. 일단 박스 같은 전문 세제를 쓰면은 작업 오래 가니까 품질이 좋은 걸 쓰면은 그래서 자재비도 덜 들고 작업 횟수가 줄면 당연히 인력이 줄죠. 그런데 이게 이제 품질은 좋다는 거죠. 대리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이스틴지니가 2001년도부터 국내에 성공해서 많이 판매하고 애용해 주시고 있는 대리석 관리 방법 MPC 방법도 이와 똑같은 결과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화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